25가지 선정. 변음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문이 매우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은 일체 보살이 원각의 문에 몇 가지로 닦아 익혀야 됩니까? 원하오니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열어 보이시어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대중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에게 이같이 닦아 익히는 법을 물으니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여, 일체 열의 원각이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힐 것과 닦아 익힐 자도 없으나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깨닫지 못함에 의하여 환의 힘으로 닦아 익힘으로 그때 문득 25종의 청정한 선정의 바퀴가 있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오직 지극히 고요함만을 취하면 고요함의 힘 때문에 영원히 번뇌를 끊고 구경에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득 열반에 드나니 이 보살은 호투로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오직 환 같음만 관찰하면 부처님의 힘으로써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갖춰 행하되 다라니에서 조용한 생각과 모든 고요한 지혜를 잃지 않나니 이 보살은 호투로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오직 모든 환을 멸하여 작용을 취하지 않고 홀로 번뇌를 끊어 번뇌가 끊어져 다하면 문득 실상을 증득하나니 이 보살은 호투로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여 고요한 지혜의 마음으로 모든 환인 것을 비추고 문득 이 가운데서 보살 행을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고요한 지혜로 지극히 고요한 성품을 증득하고 문득 번뇌를 끊어서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먼저 보살들이 적정한 지혜로 다시 활력의 갖가지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제도하고 후에 번뇌를 끊어서 정멸에 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 마음의 번뇌를 끊고 뒤에 중생을 제도하여 세계를 건립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 도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뒤에 번뇌를 끊으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 정멸을 돕고 뒤에 작용을 일으켜 경계를 변화하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고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각가지로 수순화돼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각가지 경계의 정멸을 취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불사를 하고 편안히 적정에 머물러서 번뇌를 끊으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걸림없이 작용하고 번뇌를 끊는 까닭에 지극히 고요함에 머무르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방편으로 작용하고 지극히 고요함과 정멸을 둘다 함께 수순하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각가지 작용을 일으켜 지극히 고요함을 돕고 후에 번뇌를 끊으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닦고 후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 정멸을 돕고 후에 청정한 지음 없는 정녀에 머무르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고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 지극히 고요함을 일으켜 청정에 머무르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 작용을 일으켜 일체 경계에서 정멸의 작용에 수순하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 자성으로 정녀에 안주하여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무작 자성으로 작용의 청정 경계를 일으켜 정녀에 들어가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 청경으로 정녀에 머물러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 지극히 고요함을 도와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사마타를 닦고 후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 변화를 도와 지극히 고요한 맑고 밝은 경계에 지혜를 일으키면 이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삼마발제를 닦고 후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일 보살들이 원각의 지혜로 뚜렷이 일체를 합하여 모든 성과 상의 각성을 여임이 없으면 이 보살은 세 가지를 원만히 닦아서 자성의 청정함을 수순한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를 보살의 25륜이라 이름하니 일체 보살의 수행이 이와 같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 륜에 의하려는 이는 마땅히 범행을 지니고 적정하게 사유하여 슬피 참회를 구하되 3-7일이 지나도록 25륜에 각각 표기해 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슬피 구해서 손 닿는 대로 결을 취하여 결이 보여줌에 의하면 문득 돈과 점을 알리니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거나 뉘우치면 곧 성취하지 못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변음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보살의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에 의하여 생기느니라. 이른바 사마타와 삼마제와 선나이니 세 가지 법을 돈과 점으로 닦아서 25종이 있느니라. 시방의 모든 열애와 삼세의 수행자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보리를 이루지 아니함이 없으니 오직 몰록 깨달은 사람과 법에 수순하지 않는 이는 제하느니라. 일체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항상 마땅히 이 륜을 지니어 수순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부처님의 대비하신 힘에 의하여 오래지 않아서 열반을 증득하리라.